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하는 내용들은 동아시아 3국의 문화 비교, 그리고 서양과 같이 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번 학기인데요. 전체적인 그 윤곽을 한번 그려보면 앞을 앞에만 자, 이번 학기 그 진도를 보면은 지금 문화의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미학으로 넘어가고 밑으로 이제 점점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서양의 문화의지 했고 지난 시간에 중국의 문화의지인 동아의지를 다뤘었고요. 근데 오늘이 이제 여기 일본의 응축의 문화의지를 다룰 차례예요.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 추석 이후는 이제 한국의 문화의지로서의 접하의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 한 주가 있었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학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서양 미학으로 와서, 서양 미학 한 시간, 중국 미학 한 시간, 일본 미학 한 시간, 그 다음에 한국 미학 한 시간 하고, 한국 미학이 끝나고, 이제 한국의 이 4대 미의식을 한 시간씩 해서, 14주 과정으로 아주 짜임새 있는 학기 스케줄을 제가 짰습니다. 근데 저의 책이 지금 네 권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한 권이고, 여기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이 나와야 되는데 한 권이 덜 나왔어요.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를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문화의지를 저는 이제 응축이라는 단어로 뽑아냈는데요. 이 응축이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제가 착안한 용어인데, 그 물리학에서 그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로 뒤엉켜가지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응축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학에서는 이제 압력, 일정 압력에서 온도를 낮춘다든지, 일정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할 때 응축이 되거든요. 근데 자연계가 이 순환하는 데 있어서 이 응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응축 때문에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밑에 땅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위에서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응축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저런 그 구름의 입자들을 이루게 되고 또 구름이 충돌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비가 돼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복사열에 의해서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응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 이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의지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적으로 장점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세계 질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때는 부작용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미학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문화가 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미학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미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의 미학 책의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학이라는 것도 문화의지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지를 먼저 다뤄야 미학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응축이라는 거를 물리학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여기서 네 명이 받게 돼요. 응축이라는 걸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이 네 명이 나옵니다. 그 시초가 누구냐면은 인도의 물리학자인 이 보스가 이거를 처음으로 발견을 해내요. 이 응축의 원리를. 그 원자들이 극도로 움직임이 제한될 때 간격이 가까워지면은 거기서 수많은 원자들이 마치 그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완전히 그 하나의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체 헬륨을 절대 0도, 절대 0도면은 마이너스 273도인가? 그렇죠? 273도. 여기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이것이 냉각이 되면서 각 입자의 그 물질파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물질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점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서 점성이 사라진다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저 레코드판에 물질을 올려놨는데 보통 올려놓으면 저게 이제 같이 돌자, 같이 돌 거 아니겠어요? 점성이 있으니까 딱 붙어가지고 같이 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올려놨을 때 저게 같이 안 돈다는 거죠. 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에너지 전달 방식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하나의 그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초유체라고 그렇게 불러요. 또 최근에는 또 이 고체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초고체까지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보스가 이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인정은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스가 이제 이름이 없는 물리학자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로 보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학술지에 공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응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개의 개체들이 하나로 조직화를 이루어가지고 마치 한 몸처럼 되는 거거든요. 한 몸처럼. 우리 몸에도 수많은 원자들이 있고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유기체로 딱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진동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고유 진동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한테는 각자의 그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화번호 다 다르죠. 그 번호를 누르면 그 사람한테만 딱 가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이게 주파수 때문에 그러고 주파수의 원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는 응축이 돼가지고 수많은 세포들이 응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염색체가 그 분화할 때도 그 응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응축이라는 것이 이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홀론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는데, 홀론. 홀 하면은 이제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체. 그 다음에 온이라는 거는 이제 개체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홀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체와 부분이 합쳐진 하나인 거예요. 개체이면서 전체인 거. 응축이라는 것이 이질적인 존재를 압축해가지고 하나의 작은 통일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시 더 큰 전체의 복속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홀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그 세포들은 그 세포 안에 어마어마한 원자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응축돼가지고 그게 세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또 모여가지고 70조의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전체, 나라는 이 전체의 복속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각 개체로서의 인간은 또 우주라는 그 전체에 또 복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소우주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소우주.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 곧 전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부분의 그 방식이 곧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하나만 정보를 알으면은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전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우주의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런 그 이 우주의 그 체계를 홀라키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어라키처럼 홀론의 그 질서를 홀라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다가 막히면은 항상 이 홀라키의 원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이런 인간적인 그 문제들이 이 자연계, 이 우주계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이제 그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궁금해하는 것도 같이 연결이 돼서 영감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단 홀라키적인 이 우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응축의 부작용은 그 하나의 오만한 홀론이 이 전체의 복속을 거부하고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지배자가 되고자 하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선생이지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강의만 끝나면 다시 가서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더 큰 그 세계로 나가는 걸 차단시켜 놓고 그냥 나의 지식만 가지고 그냥 울고 먹는다.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의 어떤 그 한계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선생이자 학생이고 항상 어떤 정치인들은 항상 이 국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배자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 여러분도 그래서 뭐 공부를 또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응축작용이 어떤 그 단합을 끌어내는 그런 원리지만 이게 전체에 복속되지 않고 그렇게 따로 놀면은 이게 암세포처럼 경직돼가지고 전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일본을 다루기 전에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특징이 일본의 장점이면서 단점을 이루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문화적으로 이 응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A와 B가 합쳐져가지고, A, B의 관계가 서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화, 지난 시간에 그 동화의 모델에서는 B가 스몰 A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A와 B가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B가 스몰 B가 돼가지고 저렇게 곱하기의 관계로 딱 붙어버리면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걸 이제 응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본의 일장기를 보면은 그 응축을 이건 디자인한 것이다. 완전한 하나. 그래서 이 그 나라의 국기라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 의지를 디자인한 것이다. 물론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국기를 그린 거 본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미안해서 이렇게 못 끝냅니다. 뭐라도 좀 더 그려야지. 이게 다 했다고 할 수 없어요. 네.
완벽주의적인 그 일본인들의 그 문화의지가 반영된 디자인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선이 있어가지고 양쪽 음양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접하의지고 일본은 응축이에요. 동화와 응축을 비교를 해보면은, 동화라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복속시키는, 외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양성적인 힘이에요. 남성적이고 양성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은, 응축이라는 것은 안으로, 내부를 향해서 수축에 들어가서 결속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립국가인 중국은 밖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외향적인 또는 남성적인 양의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고, 섬나라인 일본은 안으로 똘똘 뭉치는 그리고 여성적이고 아기자기한 음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이게 습기가 많으면요 좀 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잖아요. 중국은 얼마나 건조해.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자꾸 날라오고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건조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사람의 그 기질이 양기가 많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섬이 고향이신 분 있습니까? 별로 없어 보이네. 관상적으로 보니까. 섬이 고향이신 분들은 다 서정적이더라고요. 정서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항상 수평선과 바다를 많이 바라보고 습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서정적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시인들은 이 섬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화가 중에서도 뭐 이 색채 화가들을, 뭐 우리나라 화가 중에서는 김환기, 안자도죠, 네, 천경자, 고흥이죠. 고흥도 다 섬입니다. 거의 섬이죠. 굉장히 그 우리의 그 환경이 우리의 정서와 아주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파동이거든요. 그 파동이 계속 접하다 보면은 내 몸의 파동과 공명을 이루면서 나의 기질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악지방에서 자라다 보면은 거기에 맞게 또 기운이 형성돼가지고 뭐 정치인이라든지, 네? 아주 그 의지가 강한 그런 성품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 도심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런 정서 형성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하학적인 선을 항상 보기 때문에. 네. 그 거기서 나오는 파동이라는 것은 아주 그 기계적인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 도시에 너무 오래 살면은 이 정서가 좀 메마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 한국인의 이 정의 문화가 현대에 와서 변질되는 것이 이 도시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시골에 살면서 초가집에 그런 자연의 곡선을 보고 자라면서 그런 서정이 생겨가지고 정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히 한국의 산세라는 것은 나지막하게 가지고 산인가 언덕인가 하는 그런 아주 곡선적이라고 해요. 한국의 예술은 다 곡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이 중시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특히 그 미국의 그런 모던 건축이 들어오면서 성냥강 모양의 이런 건물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기하학적인 선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서가 메마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정의 문화가 사라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누가 옆에 살다 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문화로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민족의 그 정서와 미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이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그냥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그 민족의 미학이 들어간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해서 그 정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지, 무조건 실용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약관 모양으로 지어내면은 그 민족에 끼치는 그 정서적인 폐해가 말할 수 없는 큰 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국가와 이 섬나라와 반도국가, 이 세 나라의 이 문화의지의 차이는 뭐 동아시아에서의 차이기도 하지만 이 자연과 인간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이 세 나라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저 위에 있는 저 도표를 보면은 동화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확산하는 거라면 응축은 안으로 수축에 들어가서 하나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본과 중국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두 나라의 기질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얼마 전에 한중일의 그 상대국에 대한 신뢰들을 조사한 요 도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24.4%.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26.2%. 뭐 일본보다 낮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일본이나 중국 다 강대국들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 강대국들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영국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을 뭐 깨놈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외놈이라고 무시하고 미국 사람들은 양놈이라고 무시하고 아무튼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는 73.1%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는 15.2%. 아주 극도로 일본을 싫어합니다.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선호도는 61%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란 선호도는 23.9%. 뭐 물론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 삼국의 그 선호도를 보면은 중국과 일본은 대립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끼어서 양쪽을 가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천지인으로 보면은 하늘의 문화고 일본은 땅의 문화고 한국은 인간의 문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천지인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일본 문화를 보면은 스케일이 큰 게 없어요. 중국처럼 그렇게 뭐 숭고한 거대한 그런 문화가 없고 다 아기자기한 그런 문화를 중시하는데 특히 그 정원 문화를 보면은 그게 잘 드러납니다. 이 정원이라는 것은 이 자연을 인간의 삶에 가까이 두는 문화거든요. 자연에 항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변에 그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그 친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인데 뭐 중국의 정원을 가보시면은 그 정원이 아니라 실제 어떤 자연과 같은 그런 웅장한 크기로 만들어지죠. 중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자연이 멀어요. 우리처럼 막 바로 뒷동산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참을 가야 산이 나오고 산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산들, 어마어마하게 험한 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인 관계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은 숭고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정원은 그렇게 큰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일본은 그냥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다 정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도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재가 발달하는 거죠. 이렇게 나무를 조그맣게 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 뭐 애들 그 소꿉놀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원을 꾸며요. 그 분재, 뭐 꽃꽂이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가꾸는 거예요. 나무들도 막 이발시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갖고 놓죠, 일본 정원에 가면은. 그래서 일본 가면은 아무튼 받는 인상은 깨끗하다. 네. 그냥 나라 전체가 깨끗해요, 일본은. 중국은 가면은 나라 전체가 더럽다. 뭐 건물도 그냥 난리 많고, 아무튼 뭐 허술한 데가 많아요. 근데 일본 가면은 아주 단정하고, 집들도 다 조그만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집들은 우리는 훨씬 더, 우리 한국 집이 더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발달했을지 몰라도 그 혜택을, 그 집에서 누리는 혜택은 한국이 더 궁궐에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일본들은 화장실 가도 아주 조그만해. 호텔 가면 그냥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불편해져, 우리가 쓰기에는. 반대 일본에서 군주들 정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잖아요. 정원의 규모가 우리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 저기는 그 국가에서 만든 정원들이 그렇고요. 네, 자기 이제 집안에서 만드는. 지금 그 무사기야라고 하잖아, 토끼들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원이라는 개념이 그 뒤뜰이에요, 뒤뜰.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자연을 정원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약간의 가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정원이 그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자연 전체가 정원이 되는, 반전이 있는 거죠, 반전.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정원에서, 정원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왜냐면 인위적으로 너무 꾸민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일본 정원들은 아주 아주 단정합니다. 아주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저런 부채, 질 부채라고 그러죠, 저 부채. 그것도 일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부채를 응축시키면은 저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작은 부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저런 우산, 저 볼펜 크기만한 저 우산, 접는 우산, 네. 뭐 3단으로 막 접어가지고 저 크기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일본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문화가 도시락이죠. 도시락 문화. 도시락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밥상이죠. 밥상을 움직시키면 도시락이 되는 거죠. 일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런 도시락 문화가 발달해 있는 거죠. 뭐 우리도 뭐 일본의 영향으로 저런 도시락 문화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에서도 보면은 이 그 회화보다도 거친 투박한 이런 회화보다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 하는 걸 좋아해요. 일본인들의 미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디자인이나 그 애니메이션이 발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이 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감동이 된 것도 그런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 의지와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운동도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잘 맞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프나 또 양궁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 친화적인 운동이라 그렇거든요.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적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유럽에 이제 그 일본 열풍이 붑니다. 자포니즘이라는 일본 열풍이 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의 문화가, 일본의 예술이 이제 그 유럽에 그 전파가 되는데,
그때 이제 도자기를 수치로 하면서 도자기에 쌌던 그 포장지, 포장지가 우기요의 그 포장지로 싼 거였는데, 그 그림을 본 그 고호나 뭐 모네나 이런 작가들이 그걸 보고 베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양 미술은 재현적인 고전주의의 그 재현 중심의 미술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찾다가 단순화, 더 추상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평면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 그림을 보니까 이 우키요의 이건 히로시게가 그린 우키요의인데 아주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 서양 미술처럼 볼륨감, 원근법 이런 거 없이 이 평면으로 그리니까 아주 이게 매력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반고가 우키요의를 보고 그린 거예요. 똑같이 그려보는 거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인상주의 계통의 작가들이 다 이런 그 일본 우키요의 판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한류가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자포니즘이 유럽에 열풍을 불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 열풍이 있었어요. 그거는 도자기를 통해서. 중국 도자기는 그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고 귀족들이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아무튼 그 권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그런 대명사처럼 그렇게 인정됐기 때문에 중국 열풍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시대마다 지금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 한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가 지금 한국에 필요한 그 문화 의지가 전 세계에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노래 잘하는 거는 뭐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잘했지만 시대가 그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보존 문화예요. 보존. 보존에 관한 하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응축이라는 것이 이 부피를 줄이고 온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동감보다는 좀 정적으로 고착된 상태예요. 응축됐다는 거, 굳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의지가 일본에서는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 의지로 발전돼가지고 일본에 등록된 그 박물관만 하더라도 4천 개가 넘고 지역 곳곳에 마치 전 국토가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각 지역을 가도 그 지방에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박물관들을 짓고 우리는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 곳곳에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각 지방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그 고유한 문화가 있으니까 그걸 잘 살려가지고 그걸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제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존을 잘하는 보존 기술도 엄청납니다. 일본 다 우리나라 그 보존 기술자들이 다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배우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 보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들은 전부 다 일본에 가 있죠. 그래서 네? 일본 사람들이 보존 안 했으면 그거 다 사라졌을 거라고요. 우리는 막사발이 한 300개 남아 있는데 일본에 다 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 버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뭐 일본에 국보로 간 것도 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그 예술품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가치를 너무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좀 다른 거죠, 우리하고는. 우리는 굉장히 예술적인 민족이에요. 그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걸 보존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 문화. 이 응축 의지가 사회적으로 발휘될 때는 이게 위아래의 어떤 서열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 특징은 친절하고 상냥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 어딨을까? 저는 이게 몸에 그냥 딱딱 배가지고 그 윗사람에 대한 그런 예절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저 왼쪽에 그림 보면 저 아베 전 총리죠. 물론 뭐 우연적으로 부착한 거지만, 우리는 우연적으로도 저런 동작을 하지는 않죠, 그죠? 그 국가의 그 수상이 어떻게 저렇게 이 동작이 나옵니까? 미국한테는 확실하게 아부를 하죠. 참 이게 참 문화 의지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갈등을 견디지 못해요. 나와 어떤 상대가 예,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를, 그거를 견디는 힘이 약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요. 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를 잘 만드는지 압니까? 예. 그 삶이 그냥 드라마예요. 어떻게 보면 삶이 더 드라마틱해. 우리의 삶. 요즘 정치 보면 드라마틱하죠, 정말. 그 하루도 그냥 편할 날이 없어요. 뭐 나라 자체가 지금 남북의 긴장 상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남한 안에서도 아무튼 좌파 우파가 아무튼 그 긴장이 끊길 날이 없어요. 일본은 뭐 그렇게 그 뭐 정치적으로 대모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처럼 뭐 촛불 시위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죠? 대체로 수용을 해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그 수동적입니다. 투쟁을 아주 싫어해요. 투쟁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바로 친절로 드러나는 거죠. 그걸 이제 완벽주의다라고 그러는데,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물고기가 맑은 물에 살 수 없잖아요. 완벽한 깨끗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깨끗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신병의 근원은 완벽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신병은 착한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지, 이 나쁜 사람들은 정신병이 없어요. 막 그걸 막 풀어대니까. 근데 완벽하게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은 좀 그런 완벽주의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다. 왜? 그게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족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중국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있고, 일본도 우리를 침략했지만, 그 침략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 굉장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군신 관계나 뭐 형제 관계 정도를 요구를 한 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 자체, 문화 자체를 다 바꾸려고 그랬어요. 인간 자체를 다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단발령입니다. 단발령. 머리를 다 깎으라는 거죠. 머리를 깎으라. 그 선비들한테 이 상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익현 같은 분은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못 자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의병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이 단발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완전히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이 독립운동으로 강한 독립운동의 그 마음을 고취시키게 한 거죠. 고종부터가 힘에 굴복돼가지고 자기부터 머리 깎고 내가 깎았으니까 국민 다 깎아라 이런 식으로 발표한 거잖아. 1895년에. 그리고 이름까지 다 바꾸라고 했지, 이름.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일본 이름 바꾼 사람 다 있잖아, 일본 이름. 예. 네. 아,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가 침략사들을 많이 봐요, 외국에. 전쟁은 흔히 일어난 일이니까 침략사들을 많이 보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헌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라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하고, 그래야 이제 포용이 되잖아요. 그래야 반감이 적으니까. 근데 일본은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한국 사람들을 일본화 시키고자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 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말뚝을 다 바른 거야. 정기를 끊고자 뭐 그런 짓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무속, 무속이 이제 그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무당들 다 이제 쫓아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문화 의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는 신토입니다. 신토. 한자람이 신도인데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한 종교예요. 일본에만 있는 종교인데 민족 종교죠. 근데 대부분의 이 고등 종교들은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어요. 창시자가 있는 거죠. 창시자가 했던 말들이나 행적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산이 될 때는, 종교가 확산이 될 때는,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와 교리 사이에 이제 충돌이 있고, 더 상위 진리를 가진 교리가 하위 진리를 가진 교리를 포섭하면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종교가 지금의 고등 종교들이에요.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종교들은 다 시조들이 다 있고요. 어떤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종교끼리의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를 보면은 유대교는 그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안 되죠. 왜? 민족 종교니까.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야훼라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쳤고 보편적인 진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기보다는 그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 종교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유대교는. 근데 기독교는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그 유대교의 교리를 보편적인 교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의 그 기독교고, 그 보편성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신도라는 것은 교주가 없다. 일본 신도의 교주가 누굽니까? 없어요. 교주가 없고. 교주가 없기 때문에 교리도 없는 거죠. 교주가 교리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신사를 짓고 뭐 예식을 만든 거는 그런 나중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렇게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90%가 이 신도예요. 90%가. 우리나라는 뭐 다 퍼져 있잖아요. 기독교 50%,
불교가 40%, 나머지 막 있다. 여러 종교가 다 백화점처럼 다 들어와 있는데 일본은 거의 90% 이상이 신토를 믿고 불교가 한 40% 정도 되는데 그 불교도 신토화된 불교예요. 전국에 한 10만여 개의 신사가 있고 아무튼 일본의 그 일본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범신론적인 그런 그 신앙 체계를 갖고 있고요. 범신론적이다. 모두가 다 신이고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식으로 보면 애니미즘 비슷한 거예요. 애니미즘. 이 원시 신앙. 애니미즘 비슷한 건데 사람도 다 신인 거죠. 사람도 생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도 신으로 모셔요. 천황도 신이고. 일본 사람들은 현세의 어떤 조정이나 막고 제후 등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몽을 하고 신의 후예인 천황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그 신토의 교의에 따라 가지고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신에 대한 충성이다. 그러니까 그 천황이 곧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천황에 대한 숭배가 곧 신에 대한 숭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황의 위치를 뭐 예수나 마호메시나 뭐 이런 사람보다 부처나 더 위에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죽으면서도 천황 만세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천황 폐하 만세. 영광스럽게.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보를 다 차단하고 한 사람을 신성시킬 수 있거든요. 지도자를 신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차단돼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이 오래 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 정부 사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 사회가 되면은 뭐 인터넷이니 뭐 유튜브니 여러 가지 통로를 가지고 정부들이 막 가면은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깨이는 건데 과거에는 그 문명을 차단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졌어요. 몰래 숨어서 다 봅니다. 문 잠궈놓고 집에서 한국 뭐 드라마 다 보고 다 뉴스 다 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위기인 거예요. 북한의 위기라는 건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무기가 뭐 핵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죠. 정보. 근데 일본의 경우는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잖아요. 네? 근대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가 일본이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이러한 인간을 신성시하는 문화가 가능하느냐. 이게 참, 이 선진국이 이런다는 것이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 북한이야 뭐 폐쇄된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 천황을 신성시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구심점이죠, 구심점.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이 조직화된 사회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황의 인격이나 뭐 신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직사회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일본의 종교는 현세적인 삶을 위한, 내세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현세의 어떤 조직화를 위한 종교가 일본의 신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신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죠. 여기에는 그 군국주의 시대에 그 전쟁의 영웅들,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250여 만 명의 전사자들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신일 수 있지만 피해자 국가에서 보면은 그건 역적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잔인한 악마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우익 세력들은 여기에 참배를 하는 것이 어떤 애국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뭐 일본이나 아니죠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항의하면서 아직도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일본의 일본 정치인들이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존경하는 마음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익 세력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그 방편이라는 거죠. 신사 참 여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불교와 대립을 이뤘지만 금방 이 불교와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식 불교를 신불습합이라고 불러요. 신불습합. 그러니까 신도의 그 신과 그 불교의 그 불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죠. 일본의 절은요, 우리나라 절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 경제생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뭐 사찰 안에서 장사도 하고요. 약골묘를 그 안에 두고, 그 삶의 안식처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제일 많은 그 신도를 보유한 게 이제 정토 진종인데, 여기는 승려들도 다 뭐 결혼합니다. 독신 계획을 버렸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상속을 하고요. 자식한테 상속을 합니다. 이거 뭐 다른 직업을 갖고 또 부업으로 절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현세적인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 원래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죠.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힌두교와 그 불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힌두교는 외재적 신을 믿는 거예요. 외재적. 자, 그러니까 신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어딘가야, 저기, 뭐 하늘에 있든지 아무튼 외재하는 인간 밖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이. 근데 제사를 통해서 그 신한테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하늘에 경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는 그 신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신을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 불성, 불성. 불성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본래 면목. 본성이죠, 본성. 이게 불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신이 바깥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로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하늘에 대한 경배를 드리고, 특히 그 힌두교인들이 막 불을 막 피우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 그 불 연기가 하늘 올라가서 전달이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거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이 내 안에 있다. 근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신이 이 잡념이나 이 우리의 그 집착이 그거를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걷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팔정도, 여덟 가지의 그 방식으로 그거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계통에 힌두교나 기독교나 그렇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같은 거라고요. 신의 외재성을 믿는 거, 신의 내재성을 믿는 거. 그러니까 신의 외재성을 믿는 그런 종교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지향해가지고
이상세계에 관련한 도달하는 것과, 그거는 이제 마치 그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신과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고, 불교의 방법은요, 이거는 그 악성 코드를 백신으로 악성 코드를 이렇게 그 청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악성 코드를 청소하는 건데, 그 전혀 이제 다른 건데, 그래서 불교와 이 신토는 사실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 이제 불상을 놓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또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뭐 염원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의 내재성을 믿었거든요. 그게 천지인 사상이거든요. 천지인 사상이라는 것은 신이 내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 하늘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동학에서 말하는 그 인내천이라는 것은 그 인간 안에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곧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내재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붓다는 그거를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성. 불성을 찾는 것이 아무튼 깨달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고집멸도를 말해줬고, 이 고통,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있고, 집착에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연기로 작용하는데 그걸 뭔가 붙잡기 때문에 그걸 멸하는 것이 바로 도다. 그걸 팔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의 칠성각이라든지 그런 삼신각 이런 걸 두잖아요. 이 원래 불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불교가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그렇게 변형이 되고 있는 거죠. 민족에 맞게 변형이 되고 있는 거죠. 일본의 그 종교가 나오고 있네요. 신토 계통이 1억 7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다음에 불교가 9천만 명. 전체가 2억 1천만 명인데, 신토와 불교만 합쳐도 얼마예요? 1억 9천 7백. 아, 1억 9천 7백. 계산이 잘 안 돼. 나머지가 이제 뭐 기독교가 300만, 기타 종교가 1000만, 이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아주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아주 흥미있게 볼 부분은 기독교가 3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서양 문화를 뭐 일본보다 늦게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아주, 물론 처음에는 뭐 천주교를 반대했죠. 근데 그것도 머지않아서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1%도 안 된다, 기독교가. 아주 특이한 거잖아요. 일본은 아주 우리와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와 굉장히 먼 나라예요. 민족성이 많이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같이 섞어놓으면 불편한 지점이 있다니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토록 방어하고자 했는가? 이 얘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